올해로 광복 78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독립운동가 등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이 묻어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역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보존 노력과 방법이 필요한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주영, 유수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봉산산방. 시인 미당서정주가 1970년부터 200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곳입니다. 미당 서정주의 집은 관악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 5천만 원을 받아 2003년 매입했습니다. 관악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매입했고 서울 미래유산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평양 전쟁과 가미카제 같은 전쟁 범죄들을 찬양하며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시와 글을 통해 친일 행위를 한 서정주. 서정주의 집에는 문학적인 업적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지만 이처럼 그가 남긴 오점 역시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미당 서정주가 문학사에 남긴 족적과 더불어 역사적 과오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를 둡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니까 보존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분의 모든 뭐 그런 역사적인 것들도 저희가 좀 알아야지 저희가 또 알아서 판단을 좀 개개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근현대 유산 중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고 이무철 지사의 집터에는 그를 기억할 만한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고 이무철 지사가 70년 가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적도 없이 허물려 신축 빌라가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무철 지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들과 내선일체와 궁성요배를 비판하고 민족 자본 육성과 한국어 보급 등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옥살이했습니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고 2019년 독립유공자 명패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무철 지사가 세상을 떠나고 허물어진 집터에는 그의 명함과 집기류만 나뒹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매입을 한 거죠. 이거 보면서 참 아쉬움이 순간 드는 게 여기가 이무철 지사가 사시던 곳이다라고 하는 표석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좀 씁쓸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처에 살던 주민은 황망이 사라진 이무철 지사의 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도 이 동네에 거주하면서 그 우리 독립운동 지사님께서 이 동네에 이렇게 거주를 하셨고 그러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존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굵직한 근현대사 사건들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 만큼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 역사적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이어서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